하고 여기 잠깐 그 그래머를 보면 그래머는 많이 있어요. 네 개 그래머 있죠. 넘버 원은 을까요? 을까요? 아니면 이 을까요는 to ask 을까요?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What's your opinion? 또 내일 비가 올까요? 뭐 언제 비행기가 갈까요? 언제 비행기가 다닐까요? 을까요? 뭐을 거예요. 여기서는 퓨처 텐이 아니고 I think, guess, my opinion. 언제쯤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언제쯤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은 뭐예요? 랜? 해외야 뭐 해외 overseas overseas 하고 travel 해외 해외 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언제? 아들이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뭐 7월쯤 할수 있을 거예요. 8월쯤 할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태국은 갈수 있을 거예요. 태국, 타일랜드. 네, 타일랜드, 태국은 maybe 갈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못 가요. 베트남도 지금 클로즈, 말레이시아는 클로즈. 근데 태국이 오픈했나? 오픈한다고 얘기 잠깐 들었어요. 7월쯤 할수 있을 거예요. 네, or 뭐, 12월쯤 할수 있을 거예요. 연말쯤, 연말 하면 year end. 연말쯤 할수 있을 거예요. 을 거예요. 음연이 있네. 넘버 원은 음연. 음연은 뭐 if. 음연, 이거는 뭐 if. 많이 했죠. 음연 하고 을까요? 을 거예요. 넘버 4는 다가 하면 뭐 stop first action and change to second action 다가. 오늘은 공부하다가 드라마를 봤어요. 뭐 드라마를 보다가 잤어요. 네,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네, 오늘은 말하기 스피킹. 안 보이네? 뒤로. 말하기.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길이 아베리 롱이네요. 교통은 뭐예요? 트래픽 쇼트미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이용? 이용? reason No. Use, use. use 이용, use. Reason은 뭐예요? EU EU. EU Use 하면 뭐 사용, 이용 많이 있어요. So use transportation에 대한 하면 뭐 대하여, about use 뭐 transportation. 정보. 정보는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 구하기. 구하기는 우하기. search, 뭐 search. 예. 정보 구하기. search information about what? Use transportation. 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구하기. 또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하고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This time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히다는 트래픽 잼이죠. 범퍼 투 범퍼.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막힐 거예요. 뭐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네, 여기를 한번 읽어보죠. 아, 코친 앤디 앤 미셸 수잔 한번 읽어볼까요?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얼마나 걸을까요? 30분 좀 걸릴 거예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continue. 지훈 씨, continue. No, wait. 잠깐만, wait. 잠깐만요. Sorry. 지금 no sound 됐어요? 사과. 다시. 말하기. 대화 1.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네. 여기 뭐 쉐어 사운드 버튼이 있어요. 쉐어 컴퓨터 사운드 버튼. 컴퓨터 사운드.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제가 클릭을 안 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 이 사운드가 쉐어 되는데 그래서 지금 only my computer, 내 컴퓨터만 사운드가 나와서 저는 계속 사운드 리슨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네. 쉐어가 공유예요. 공유. 공유하다 하면 쉐어. 공유. 아, 공유. 컴퓨터 소리. 뭐 컴퓨터 소리 공유 버튼이에요. 컴퓨터 소리 공유. 오케이. 또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이거는 뭐 그 플랜이에요. 플랜. I will go to 인사동. 으려고 해요. 하면 플랜. 네, I will go. 으려고 해요.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What do you think? 네, 많이 막힐 거예요. 길이 막히다 하면 트래픽 잼이에요. 트래픽 잼. 네, 막히다 하면 블럭. 길이 블럭. 네, 막히다. 네, 많이 막힐 거예요. 네,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so. 그러니까 이것도 so and 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요. so and solution.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if take subway. 지하철로 가면 if take subway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30분쯤 걸려요. Around 30 minutes. 여기 뭐 길이 많이 막히다. 길이 블록. 길이 많이 막힐까요? 그러네요. 길이 많이 막히다 하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길이 많이 막힐까요? Answer. 네. 막힐? 네, 막힐 거예요. 막힐 거예요. 교통이 많이 복잡하다. 교통이 복잡하다도 트래픽 잼이에요. Same. 또, 교통이 많이 복잡할까요? 네.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까요? 네, 복잡할 거예요. 차가 많이 밀리다.
차가 많이 밀릴까요? 차가 밀리다 뭐예요? 아, 트래픽 잼. 밀리다 하면 그 left car 차가 많이 left 남아 많이 남으면 밀리다라고 하죠. 많이 남아요. 많이 밀려요. 네, 이게 범퍼 투 범퍼 계속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밀릴까요? 네, 많이 밀릴 거예요. 밀릴 거예요. 이거 다 트래픽 잼이에요. 길이 많이 막힐까요? 교통이 많이 복잡할까요? 차가 많이 밀릴까요? 다 트래픽 잼. And take long time.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걸릴 거예요. 네,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를 보통 그 뭐 커피숍에서 웨이팅 커피를 기다려요. 아, 아줌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커피가 많이 밀려 있어요. Next coffee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많이 걸릴 거예요. 뭐 식당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 하면 take time. 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을 거예요. 안 많아요 하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안 많을 거예요. 있지 않아요 하면 이게 아니죠. 안 낫. 아니요. 안 많을 거예요. 요즘 MCO라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안 많을 거예요. 네. 여기 을까요? 을 거예요. 요즘 지하철이 풀타임으로 지하철 다녀요? 요즘? 제가요? 지금 지하철이 풀타임으로 다녀요? 글쎄요. 몰라요.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한 달 전, one month ago, 그때는 아침 6시부터 11시 하고 스탑 하고 저녁 뭐 4시부터 또 7시 하고 또 스탑 하고 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MCO일 때, MCO일 때 아침하고 낮은 안 하고 또 저녁 출근 시간 and 퇴근 시간만 오픈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LRT? 요즘 LRT 다 있어요? Every time? 몰라요? 몰라요. 미셸 LRT 안 타요? 아니요. 요즘 안 타요? 집에서 일해요? 네. 아, 계속 집에서 일해요? 네. 요즘은 회사에 못 가요? 회사에 갈 수 있죠? 제가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하철은 네. 몰라요? 전 제가 운전해요. 네. 그러면 요즘 길에 차는 많아요? 안지 많을 거예요. 아, 많을 거예요. 차 많아요? 네. 오케이. 많을 거예요. 넥스트 교통 안내하기 안내하면 인포메이션 안내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가다가 한번 트랜스퍼 갈아타야 돼요. 네, 가다가 스탑
and then transfer. Transportation 갈아타야 돼요. Transfer. So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설명이 없네. Michelle, Andy, Ajlin, Jihoon. 네. 지훈 씨, 이 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 분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산? 삼가에서 거기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대화 2. 지훈 씨,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삼가에서요. 거기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지은 씨, 2호선을 타면 if take subway line number 2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Can I go to 인사동? So 지금 이 사람 앤디 씨는 신촌에 있어요. 여기 신촌. 여기 신촌, 신촌역, 신촌 스테이션. 그리고 아, 인사동, 인사동은 안국역이에요. 인사동, 안국역. So line number 2, 이 this line이 line number 2예요. 2호선. 호선 라인 넘버가 없네. 여기가 this line 라인 넘버 2, 2호선. 인사동이 3호선. This line 3호선, and this one 2호선. So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go and then 한번 once 갈아타야 돼요. You must transfer. 갈아타야 돼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을지로 삼가에서요. 을지로 삼가. 거기에서 there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and then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액티브 코리안 유닛 2에서 배웠는데 신촌역에서 안국역까지 어떻게 가요? How to go? 신촌역에서 안국역까지 어떻게 가요? 신촌역, 신촌 스테이션에서 안국 스테이션. 신촌역에서 신촌 2호선. 2호선 가요. 가요. And? 으지로 삼가 역에서 내려 아 달아 뭐로 갈아타요? 3호선으로 갈아타요. 갈아타요. And then 어디에서 내려요? 안국역에서 내려요. 이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How to go? 어떻게 가요? 신촌역에서 2호선 타요. 을지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안국역에서 내려요. 네. And 이 사람은 뭐 3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next page. Next page는 여기는 여기는 신촌역에서 명동. 신촌역에서 명동역까지 어떻게 가요? 신촌역에서 명동역까지 어떻게 가요?
2호선 타면 신천역 명동역에 갈 수 있어요? 라인 넘버 2 타면 명동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다가 한번 트랜스퍼 갈아타야 돼요. 네. 어디에서 갈아타요? 시청역. No? 아니에요. 에? 아니에요. 1, 2, 여기 서클 있죠, 서클.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예.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어? 시청에서 갈아타면 서울역에서 원몰 또 갈아타요. 아, 시청, 서울역. 두 번 갈아타야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 동대문 가요, 아, and then 아, 명동. 아. 여기서 and then 이렇게. 아, 오케이. So, 아, 뭐, 아, 을지로, 아,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서 4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명동역에서 내리세요. 내려요. 뭐 을지로 3가역,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서 아, 4호선으로 갈아타요. 앤 명동역에서 내려요. 오케이. 에이, 이거 어려워요. 오케이. 길이 너무 복잡해요, 지도가. 넥스트 원 보면 신촌에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스테디움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서 2호선 타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요. 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아, 합정, 합정, 합정역에서 갈아 돼요. 네, 몇 호선 타요? 6호선 6호선 타요. And then 6호선. 어디에서 내려요? 월드컵 경기장 역에서 내려요. 그, 아, 어려워요. 신천역에서 2호선 타요. 합정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려요. 오케이. 광화문에 가요. 신촌역에서 광화문. 아. 오케이. 신촌역에서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요? How to go? 호칭? 예. 충청 아, 충청로 역에서 넘버 원 어디에서 타요? 신천역에서 타요. 신천역에서 뭐 타요? 어? 아 신천역에서 2호선 타요. 타요. And 충청로역에서 갈아타요. 뭐 갈아타요? 5호선으로 갈아타요. 갈아타요. And 광화문에서 내려요. 역에서 내려요. 그래. 신천역에서 2호선 타요. 충정로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요. 광화문역에서 내려요. And 넘버 마지막은 신촌역에서 고속터미널 가요. 저 미셸, 고속터미널까지 어떻게 가요? 아, 신촌역에서 아, 을지로 3 신촌역에서 2호선 타요? 아, 타요? 아, 을지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그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요. 그 신천역에서 2호선 타요. 을지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요. 네, 그 거래. 그래.
And next page. 길 묻고 설명하기. 묻다. 길 묻 길은 뭐 road 잘란. 묻다는 뭐예요? Ask. 아, to ask. 설명하기. 설명하기 하면 so 설명하다. Explain. Explain. So 길 ask and explain. 묻고 설명하기. 여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은행. 은행. 은행 여기 있네요. 은행. 네.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떻게 가야 돼요? How to go? Please read, 아주머니. 이 길로.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4 street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다시 그림 보면 이 길로 this way 이 길 이 길로 쭉 street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여기가 사거리죠. 사거리. 또 사거리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Right side.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백화점은 department store. 건너편. 건너편 있어요. 건너편이 뭐예요? Opposite side.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아, 설명을 어렵게. 네. 좀 더 쉽게 하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극장 옆에 있어요. 아, 극장. 하하극장. 하하극장 옆에 있어요. 또 뭐 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 from here. 여기에서 멀어요? Far from here? 아니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가까워요는 가깝다. 가깝다 뭐예요? Near. Sorry. 멀어요가 far죠. 멀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나오다 하면 come out for street.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And one more. 아즐린, 이 근처에 책방이 있어요? 책방? 책방. 책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성. 있어요. 서점? 서점, 남성. 책방. Same. 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Just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어떻게?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백화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극장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And 코친,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 왼쪽 어디에 있어요? 서울 편원 건너편에 있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건너편. 꽃집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어요. 꽃집 옆에 있어요. 편의점이 어디에 있어요, 미셸? 컨비니언스 스토어? 아, 서울 병원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어요. 서울병원 건너편에 있어요. 네, 서울병원 opposite side. Good. And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네. 화장품 가게는 왜? 이거는 사거리를 지나면 사거리를 지나다 하면 go over, pass. 사거리를 지나면 right side, left side, 오른쪽에 있어요. 그게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뭐 can. And 이거는 여기는 how to explain? 사거리를 안 지나요. 사거리? 여기 사진관. 사진관은 사진. 뭐 포토 스튜디오. 얘는 사거리를 사거리를 지나요? 사거리를 안 지나요, right? 네. 지나다. 네. 네. So 이거는 사거리를 지나기 전. 지나기 전에. Before.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진관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에. Very confused. 어렵죠? 한강백화점 뒤에 있어요. 옷가게 어디 있어요? 옷가게? 옷가게? 가게? 앞에서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 before go over 사거리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오케이. Next page 한번 볼까요? Next page. 넥스페이지 보면 백화점이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 백화점 건너편. And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파머시? 약국. How to explain? 사거리에서 그로 왼쪽으로 가세요. 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꽃집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 And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서점. 사거리에서 오른쪽 가면
백화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백화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굿. 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꽃집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꽃집 옆에 있어요. 엔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어디 있어요? 사거리 지나면 사거리를 지나면 사거리 지나면 오른쪽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네. 옷 가게 어디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 다시 보면 사거리 있으면 여기는 사거리에서 오른쪽, 사거리에서 왼쪽,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면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이렇게 And 이거는 좀 복잡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의 꽃집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길로 가면 가냐? 꽃집. 여기 왜? 여기 사람이 지금 사람이 여기 있어요. Here. 여기에 있어요. 저 이 근처에 꽃집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이 사거리 사거리에서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 아닌 것 같네.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으로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그 은행 옆에 있어요. 은행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어요. 은행 옆에 있어요. 주유소는 어디 있어요? 주유소. 사거리. 왜 주유소는 뭐예요? 주유소? 페트롤 스테이션. 페트롤 스테이션. 네,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And how to explain the position? 공원.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공원 opposite side 건너편에 있어요. And 이 빌딩. 이 빌딩 해볼까요? 이 빌딩은 주차장. 또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주차장. 여기는 사거리가 두 개 있어요, right? 두 개, 네. So, first 사거리는 뭐예요? First 사거리? 첫 번째 사거리. And second?
두 번째. 두 번째 사거리. 끝. So how to explain?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사거리.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있어요. 공원 open side. 건너편에 있어요.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아, 서점. 서점은 서점. 어떻게 해요? 아, 서점. 두 번째 왼쪽으로 가세요. 있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케이. 그럼 사거리가 나와요. 다시 사거리가 나와요. 오. 네. 두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또 사거리가 있어요, 네. right? 네. 그럼 사거리가 네. 나와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두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다시 사거리가 나와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너무 어렵네요, 설명이. 옷가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오른쪽 그 사거리를 가세요. 지나면 뭐 왼쪽에 있어요. 아니, 어렵네요. 오케이, 굿. 여기까지 하죠. 네, 길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는 try to ask. 물어보세요. 오케이. Okay. Next page. 어떤 선물, 뭐 what, gift, present.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네, what do you think? 어떤 선물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호진 씨는 생일이 며칠이에요? 며칠 November. 11월. 아, 12월. 11월. 29일. 이에요. 네, 미셸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5일. 5일이에요. 그 아즐린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아, 3월 31일. 네. 3월 31일. 이거는 이거는 생일이 이미 지났어요라고요. 지나다 아. go over past. 그 time 하면 그것도 지나다예요. 그 생일이 already 이미 지났어요. 그 11월 29일, 12월 5일, 3월 31일 생일이 지났네요. 지났어요. 생일에 선물 받아요? 아, 네, 받아요. 아, 받아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아, 뭐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책을 받았어요. 책에 뭐 공부하세요 써서. 오케이, 책을 받았어요. 그 아, 여기 이게 다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향수는 뭐예요? 향수? 퍼퓸. 퍼퓸.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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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플라워. 그리고 또 선물이 뭐 있나요? 이건 뭐지? 클락워치. 시계. 시계 선물 받고 싶어요. 시계. 그리고 이어링 있네요. 이어링 하면 이어는 뭐예요? 귀.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예. 이거는 걸다 하면 뭐 행이죠, 행. 귀에 걸이, 귀걸이. 귀에 걸다. 귀 플러스 걸다, 귀걸이. 이어요. 에 넥클레스. 목걸이. 아, 목걸이. 목에 걸다, 목걸이. 그래서 뭐 옷, 옷, 옷을 걸어요. 행어 하면 옷걸이. 옷걸이. 이거 있죠, 옷걸이. 옷걸이 하면 행어, 옷. 옷을 걸어요, 옷걸이. 목에 걸어요, 목걸이. 귀에 걸어요, 귀걸이. 또 있나, 선물? 아, 이거 코스메틱. 화장품. 레터? 이거 레터인가? 레터는 뭐예요? 현지 레터. 그 여기 생일 선물이 많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this week Saturday는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s birthday. 그래서 앤디 씨가 또 고민합니다. 고민? Worry. Thing, worry.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를 읽어보면 앤디 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요? 왜 그 선물을 준비해요? 앤디 씨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next page. Next page 보면 뭐 스토리가 더 있고 순서를 찾으십시오. 네, 순서는 order. 순서. 찾으세요. Please find order. Time sequence. Number four first. Andy 씨는 미나 씨를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First met. And then next. 네, 뭐예요? 이거 순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 예, 가 하고 나를 한번 지금 써보세요. Please read and 가, 나. Right now 지금 써보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죠. Read this story and 예, 순서 가 and answer 나. 마음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나 씨한테 뭐 씨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미셸. 하지만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는 하숙집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하숙집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추천해 줬습니다. 향수를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시계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스카프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향수를 샀습니다. 앤디 씨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What problem came up? 아들린 쇼핑을 쇼핑을 끝낸 다음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는 만나러 한국에 올 겁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앤디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과, 읽고 말하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앤디 씨는 한 달 전에 미나 씨를 처음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나 씨한테 멋있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앤디 씨는 한 달 전에 미나 씨를 처음 first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다 뭐예요? Like. 앤디 씨가 like 마음에 들어서 또 again 뭐 one more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Want to meet 만나고 싶어요. One more. 그런데 but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하면 from 한테 하면 to 한테서 하면 from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서드폰.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 디너에 초대했습니다. 초대 invite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 after phone call 받은 다음에 하면 다음이죠. 전화를 받은 다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feel good. 미나 씨한테 멋있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멋있다 하면 뭐 wonderful, cool, wonderful, 멋있는 good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는 하숙집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하숙집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추천해 줬습니다.
향수를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시계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향수를 샀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다 하면 지 않아요 하면 낫죠.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안 생각났어요. 좋은 선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앤디 씨는 하숙집, 홈스테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Try to ask.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하숙집, 홈스테이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여러 가지 하면 뭐 various 선물을 recommend, 추천해 줬습니다. 한 가지 하면 one type이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and 여러 가지 하면 many. 여러 하면 many. 여러 명 하면 many person. 여러 잔 하면 many cup, many glass. 또 여러 가지 many type 선물을 추천해 줬습니다. recommend. 향수를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시계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so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을 사러 선물을 사러 for buy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don't like 퍼퓸 향수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Have problem. 쇼핑을 끝낸 다음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올 겁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앤디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끝낸 다음에 after finish 쇼핑 끝내다 하면 finish. 앤디 씨는 feel good,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go back home. 그런데 but 문제가 생겼습니다. Problem came up. Have problem.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 evening time. 저녁 때 친한 친구 하면 close friend, best friend.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call, 전화했습니다. From US.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same day, 저게 누구지? 미나 생일, same day.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를 만나러, 이것도 으러, for meet Andy, 한국에 올 겁니다. Welcome to Korea. 그 친구는 한국의 아들,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한국 코리안 스피치도 할 줄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면 이거는 뭐 못해요 하고 same, not. 한국말도 못해요. 그래서 so Andy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마중 나가다 하면 go out. For meet. 공항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요. 다른 친구가 없고 한국말도 cannot speak Korean language. So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꼭 하면 must.
want to go.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Find order. 순서를 찾으십시오. Number 4. 앤디 씨는 미나 씨를 한 달 전에 처음 first meet 만났습니다. And? And 오늘 아침에 미나 씨가 앤디 씨한테 전화해서 so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 이건 so가 아니고 and죠 and 전화해서 and with connection 전화해서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And then Andy 씨는 좋은 생일 선물을 안아서 하숙집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Andy 씨는 백화점에 가서 미나 씨 선물을 샀습니다. Andy 씨는 미국 친구한테서 from American friend 전화를 받고 고민합니다. Good. And now, 앤디 씨는 오늘 아침에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왜 기분이 좋았어요? 왜? 보통 왜 하면 항상 넘버 원은 아어서 또 그 넘버 투는 뭐, 으려고 포 이거 하면 다 can answer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미나 씨가 앤디 씨한테 전화해서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 그래서 뭐 미나 씨가 전화해서 미나 씨가 뭐 초대해서 초대. So,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Right? 미나 씨가 invite 초대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Or 뭐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미나 씨가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아 생일 파티에 생일 파티에 invite 초대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Good. And NDC 하숙집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추천했습니까? 어떤 선물? 어떤 예, 향수를 향수하고 하고 시계하고 시계하고 스카프를 추천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질문이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추천했습니까? 스카프를 추천했습니다. 앤디 씨는 오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 하면 뭐 하고 같아요?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선물을 사러 어디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뭐 선물을 샀습니다. 오케이. 뭐였습니까?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습니다. 네. 저녁 때 앤디 씨 친구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는 친구가 뭐라고 What did he say?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가 라고 하다 하면 이건 said예요. said 라고 하다 What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어를 만나요.
많습니다. 친구가 친구 셋?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 한국에 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 한국에 왔습니다. 뭐 한국에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아, 왔습니다 하면 already 왔어요. 그건 아니죠. past는 아니고 한국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 올 겁니다. 왜 와요? Why? 앤디 씨를 만나러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앤디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올 거예요. 하고 maybe 얘기했어요. 토요일에 너 만나러 한국에 갈 거야 하고 얘기를 했겠죠. 앤디 씨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고민하고 있어요? 민나 씨 생일 파티 안 가요? 아 가고 싶어 뭐, 가고 뭐.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민나 씨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요. 그런데 친구가 옵니다. 네, 그래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생일 파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민아 씨는 어떻게 할까요? 앤디 씨는 어떻게 할까요? 에 같이 만나요. 아, 같이 파티 할까요? 같이 파티에 가요. 같이 파티에 가요. 뭐 캔. 근데 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저녁에 만나요. 그리고 파티에 가면 좀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친구한테 가요. 캔. 친구한테 아, 택시 타세요. 택시 타고 민아 씨 집으로 오세요. 네. 네, 오케이.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좋죠. 오케이. 라 이거 볼 거예요. 라 좀 어렵네. 다음을 이용해서 use next one 내용을 요약 summary 하십시오. 콘텐츠를 summary 하십시오. 앤디 씨, 민아 씨 좋아하다. 다시 만나다. 는 how to make 앤디 씨는 미나 씨가 앤디 씨는 미나 씨 미나 씨한테 미나 씨한테 아니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는 이거는 wait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해서 하고 same 좋아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 서가 앤디예요. 앤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앤디 씨, 미나 씨 전화 받다. 오늘 아침에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
받았어요. 받았어요. 굿. 오늘 아침에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미나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미나 씨 생일. 미나 씨 앤디 씨 저녁 식사 초대하다. 이번 주 토요일은 미나 씨 생일이에요. 이번 토요일은 미나 씨 생일이에요. 미나 씨가 앤디 씨를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미나 씨 생일이에요. 그래서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것도 can combine one sentence. 이번 주 토요일 미나 씨 생일이에서. 아, 굿. 생일. 생일이라서 so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거 이라서 이거는 noun plus 이라서죠. noun 이라서 so because. So. 근데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이 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이라서.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Good. And 앤디 씨 오후 생일 선물 사다 가다. 앤디 씨는 오후에 생일 선물. 사러 갔어요. 앤디 씨는 오후에 생일 선물을 사러 갔어요. 아, 그래. 퍼펙트. 앤 저녁에 앤디 씨는 미국 친구 이거 어렵네. 뭐지? 어? 이상하네요. 저녁에 앤디 씨는 미국 친구한테서 안 되는데? 전 앤디 씨가 두 번 들어가지. 저녁에 친구 앤디 씨 저녁에 앤디 씨 미국 친구 하 저녁에 앤디 씨는 미국 친구가 앤디 씨한테 전화했어요. 왜? 미국 친구가 앤디 씨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저녁에 앤디 씨 이건 어떻게 하지? 저녁에 앤디 씨 이거 좀 이상하네. 앤디 씨 미국 앤디 씨, 앤디 씨의 미국 친구가 이거 좋네. 앤디 씨의 미국 친구가 앤디 씨한테 앤디 씨한테서 앤디 미 앤디 씨한테 전화했어요. 네, 전화해서 굿. 앤디 씨의 미국 친구가 앤디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친구 한국 오다 공항 마중 나가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친구가 친구가 한국에 한국에 올 올 먼저 한국에 와요. 캔 한국에 와요. 와요. 그래서 공항에서 마중 나가요? 공항에서는 아니요.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가 한국에 와요. So 공항에 마중 나가야 돼요. 네. 마중 나갈 거예요. 뭐 괜찮아요? 나가야 돼요. 한국에 와요. 그래서는 how to combine? 와서. 친구가 한국에 와서 so 공항에 마중 나가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가 한국에 와서 so 공항에 마중 나가야 돼요. 앤디 씨 지금 고민하다. 앤디 씨는 앤디 씨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면 continuous tense. 네, 앤디 씨가 지금 so 고민하고 있어요. Worry, concern.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요. Next page.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큰 길은 그 메인 스트리트, 메인 로드. 택시를 자주 타세요? 택시, 호진 씨, 택시를 자주 타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How do you answer? Just 아니요? 안 타요? 아, 여기는 자주 타세요? 아니요, 자주 안 타요. 안 타요. 아니요. Sometime. 가끔 타요. 타요. 자주 타세요? 아니요. 가끔. Sometime. 가끔 타요. Or 자주 안 타요. 아니요. 안 타요 하면 안 타요는 그냥 안 타요. 예, 안 타요. 자주 안 타요는 많이 안 타요. 조금 타요. 예. 아, 조금 타요. 자주 하면 이거 없음. 자주 타세요? 자주 타요? 가끔 타요. 가끔 타요? Sometime.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어떻게 말하세요? If you take 택시 드라이버한테 to 택시 드라이버 how to say 어떻게 말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이마트 주세요. 이마트 주세요? 이마? 이마트로 가세요가 더 more polite. 이 주소로 로는 for direction.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 주소로 this address로 가 주세요. Please go. 요즘은 뭐 그랩 타요, 카카오 택시. 한국은 이제 카카오 택시 있어요. 카카오 택시. 있어요? Same to Grab. 카카오. 그 하면 뭐 논니 톡 저 다 있어요. 아저씨가 카카오 택시 카카오 보고 저스고 가죠. 뭐 그랩도 올서 논니 톡 어서 가죠. 이거는 이제 노멀 택시, 개인 택시.
개인 하면 그 뭐 private, personal, personal 택시, 개인 택시. 어. 한국은 택시가 그 퍼스널 개인 택시가 있고 컴퍼니 택시 컴퍼니 택시가 있어요. 회사 택시, 개인 택시. 개인 택시는 이 아저씨 카예요. 아저씨 카. 아저씨 차. 개인 택시. 뭐 same price 가격은 같아요. same. 근데 개인 택시는 maybe more clean 더 깨끗하겠죠? 그 미나 씨가 지금 어디에 가려고 해요? 미나 씨가 지금 택시를 잡아요. 택시를 타요. 뭐 넥스트 페이지 보면 대흥역 여기에서 스타트. 여기에서 여기 어디야? 메가박스. 대흥역. 대흥역에서 택시를 타요. 그리고 메가박스. 메가박스요. 메가박스는 극장이에요. 메가박스 시네마. 대흥역에서 메가박스에 가요. 그런데 이거는 택시 루트예요. 택시 루트가 1, 2, 3, 4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Listen and check. 근데 시간이 없네. 오늘 시간 없어서 이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주.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오늘 많이 못했네. 다음 주에 이제 let's finish unit 4를 다 끝내고 unit 5를 하도록 하죠. 숙제는 unit 4 all. 여기 workbook 64페이지 있어요. 64. 64. 여기 크로스워드 퍼즐이 있어요. 퍼즐. 크로스워드 네, 퍼즐. 과즈, 네. 네. 이 퍼즐이 좀 어려워요. Very difficult. 저 64페이지 보면 this puzzle. 좀 어려워요. 네. 그, 네. Try to write the puzzle. 한번 써보세요. 네. 여기. 한 개만 할게요. 하나만. Only one. Number 3가 자기 전에 이것을 해요. Doing this one. 이렇게 하면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So 뭐 해요? 자기 전에 doing this. 이것을 해요. 이렇게 하면 if you like this, if you do like this.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알람? 자기 전에 뭐예요? 자기 전에? Before sleep. Doing this. 이것을 해요. 이렇게 하면 if you do like this, 아침에 알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요. Can listen. 알람. Set alarm. Correct. Set alarm. Set alarm이 알람. 알람. 기계를 맞추다. 뭐 맞춰요. 네.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알람 기계를 맞춰요. 기계를 맞. 맞춰요. 알람 시계를 맞춰요. Set alarm. 알람 시계를 맞춰요. 알람 시계를 맞춰요. 그리고 이제 아들 다른 것도 한번 try to write 써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